여러분들은 신이 창조한 세계에 신 아래의 사람들은 많은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. 희망 갖고 있고 신을 향해서 열망도 있고 신을 향해서 소원하고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게 있어요. 모든 사람이 신한테 그런 것처럼 이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원함과 하나님의 간절함도 있습니다. 주님은 다윗이 그 생명을 본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생명을 보고 하나님은 모든 이에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십니다.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 영혼들 안에서 양팔을 벌리십니다. 근데도 그들은 그 뜻을 이해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진노케 하고 주님 마음을 찢어놓는 행실을 행합니다. 이게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이의 행실들이에요. 아무도 그 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있습니다. 하나님은 그 존재의 영원한 벗이자 친구이자 주, 피난처, 그 영혼의 풍요로움과 풍성함이 되고자 하는데 그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. 그들은 자신만의 나라를 세우고 자신만의 나라에 자신들이 주가 되고 자신들이 그 나라의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.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. 주님 말씀하십니다. 내가 아니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. 그런데 다윗의 고백을 보시면 자신이 농부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인 걸 압니다. 자신이 싸움을 볼 자란 것도 알고 있습니다. 이것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빛을 받은 겁니다. 자신이 왕으로 타고 자신이 수가 무거운 짐을 지고 세상 고욕생활에 시달리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바쁜 생활에 매여있는 존재에 불과한 자신입니다. 빛이 났다면 자신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몰라요. 왜? 살기 바쁘니까. 근데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볼 수가 있었어요. 음부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허물과 수많은 그릇된 행실 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, 다윗은 그 빛빛을 통해서 발견한 거예요. 자신이 썩어질 존재란 것을. 그러한 발견은 그분의 은혜부터 오지 않으면 그 자신의 모습을 발견치 못해요.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그들은 그러한 자가 되었고 다윗은 빛을 비치되 그 빛을 영접하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. 자신을 돌아보는 그에겐 엄청난 희망과 소망이자 구원의 주이신 주님을 만납니다. 자신의 영혼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, 다윗은 자신의 피난처이신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.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표현한 거예요. 그리고 자신에 대한 허물과 죄를 끊임없이 그분의 무한한 자비와 긍휼로써 자신을 품고 끊임없이 요동치 않고 믿음의 길을 생명길을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는 주님을 만납니다. 그러므로 그날의 약한 자들이 다윗처럼 되고 다윗처럼 된 자들이 자신으로 음부에 버림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 속에서 살아가게 할 그 생명길, 이걸 발견합니다.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자비와 그분의 선하심과 위대하고 광대하신 그분의 사랑이신 그 빛을 죽어 마땅한 영혼에게 비춥니다.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자비죠. 자신에게로 오라고.